삶은 달걀. 누구나 자주 찾는 참 좋아하는 간식이죠. 삶은 달걀 먹고 목이 메이니 뭐 마실 거 없나 해서 냉장고에 있는 두유를 마신 경우 한 번쯤 있으시죠? 하지만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이 음식이 계란과 먹으면 우리 몸에 매우 안 좋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오늘은 계란과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만 본다면 우리 몸에 좋은 계란을 더욱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 계란과 감을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는 등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급성 염증 반응, 폐에 결석이 생길 수 있답니다. 그래서 계란과 감을 먹을 때 혹시 토할 것 같다면 참지 말고 토하는 것이 좋고요. 따뜻한 생강즙을 마셔서 속을 달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은 철분, 아연을 포함한 특정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타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계란의 철분과 아연 같은 중요한 영양소 흡수를 방해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각각 좋은 음식이지만 같이 만났을 때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은 계란과 곶감은 간식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유. 콩에는 트립신 성분이 있는데요. 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계란 흰자는 필수 아미노산을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단백질원으로 이 트립신을 만났다면 단백질과 결합하여 영양소가 파괴된답니다. 또한 계란과 두유 둘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했을 때 두드러기, 호흡곤란, 소화기 불편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과민증 증상이 있어서 이럴 경우는 먹지 말아야 한답니다. 두유와 계란은 궁합이 아주 맞지 않아서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원만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듯이 두유와 계란은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녹차. 삶은 계란이나 구운 계란을 먹을 때 물과 함께 마시는데요. 가끔 녹차와 마시는 분이 있습니다. 녹차는 많은 타닌산이 있습니다. 이 타닌산이 계란의 단백질을 만나 장의 운동에 영향을 끼쳐 변비나 혹은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암 물질의 흡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니 녹차와 함께 계란을 섭취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차보다는 물을 마셔주세요. 약. 단백질이 많은 계란을 먹고 난후 약을 복용하면 위장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소화 장애가 생겨 약의 흡수가 방해될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위장이 약하여 소화가 잘안 되고 설사를 자주 한다면 계란을 먹고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답니다. 가끔 나와 맞지 않는 남편처럼 계란과 맞지 않는 음식이 이렇게나 있다니 놀라셨지요? 각각의 음식은 매우 훌륭하지만 계란과 만나기만 하면 왼수처럼 돌변하니 이 음식을 따로따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답니다. 계란은 완전 단백질 식품으로 비타민 A, 리보플라빈, 비타민 B12, 엽산,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칼슘, 철, 콜린, 셀레늄, 베타카로틴, 루테인, 제아잔틴 등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영양소를 고르게 함유하고 있는 완전 식품이지요. 특히 계란의 주요 성분인 레시틴은 세포막을 구성하는데요. 이는 항산화 작용 및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시틴의 구성 성분인 콜린은 뇌세포막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구성 성분입니다. 신경세포 발달에 관여하여 노인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우리 눈에 참 도움이 되는 영양소인데요.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을 억제합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자외선을 흡수하여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망막을 보호하고 망막의 황반 주위에 축적되어 황반 변성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가끔 눈이 침침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계란을 섭취하면 눈이 밝아질 수 있답니다. 실제로 황반 변성이 일어난 노인의 황반에
루테인과 제아잔틴의 농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노른자나 녹황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계란에 존재하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등과 같은 지용성 비타민과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채소나 식이 보충제보다 체내에서 효과적으로 흡수될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계란을 이렇게 한번 섭취해보세요. 저칼로리 조리법을 선택합니다. 계란 후라이보다는 수란이나 삶은 계란을 선택합니다. 계란을 채소와 함께 섭취합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C가 유일하게 없기 때문에 토마토, 브로콜리, 버섯과 같은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좋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고온에서도 안정적이고 쉽게 산화되지 않는 좋은 기름을 사용합니다. 계란의 난각 번호를 확인합니다. 계란에는 난각 번호가 있는데요. 첫 네 자리는 산란 일자, 그 다음 다섯 자리는 생산자 고유 번호이고요. 마지막 번호가 사육 환경 번호를 의미합니다. 사육 환경 번호 중 1번은 닭을 풀어서 키우는 방사, 2번은 케이지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 3번은 개선된 케이지, 4번은 일반 케이지입니다. 숫자가 높아질수록 밀집 사육의 형태로 닭의 사육 환경이 열악한 것을 의미하지요. 아무래도 좋은 환경에서 나온 달걀이 더욱더 신선하고 영양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란을 너무 익히지 않습니다. 짧은 조리 시간과 낮은 온도의 조리로 계란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끔 나와 맞지 않는 우리 남편처럼 계란도 이 음식과 함께 만나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식품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계란과 감, 곶감은 함께 먹지 않는다. 둘째, 계란과 두유는 함께 먹지 않는다. 셋째, 계란과 녹차는 함께 먹지 않는다. 넷째, 계란과 약은 함께 먹지 않는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계란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피하여 맛있고 영양가 있는 달걀 요리를 해보아요. 계란에 더 많은 효능을 알고 싶다면 치매를 예방하고 눈을 맑게 해주는 계란에 대한 영상도 있으니 함께 시청하면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 Thank you.